제가 고향에서 대회 했었잖아요. 근데 끝나고 그런 말을 다시는 한국에서 하고 싶지 않다고. 그게 좀 비슷한 느낌일까요? 차마 말을 못 하고 있었는데. 솔직하게 얘기해도 되나요? 아, 솔직하게 얘기하세요. 언제든 솔직하게 얘기 안 하셨나요? 아, 저도 진짜 정말 너무너무 공감했어요. 부담이 엄청 심해지는 건가요? 왜 홈그라운드 이점이란 말이 있잖아요. 그거에 대해서. 저는 그런 경험이 거의 없었고, 진짜 국내대회도 제가 많이 최근에는 안 나와서 그런 그 분위기에 되게 익숙하지 않았고, 특히나 저는 조금 다르게 그 피겨를 관람할 때 그 관중분들의 그 조금 다르게 응원을 해주시잖아요. 그게 저는 되게 정말 정말 저한테서 상상도 못했던 그럴 줄 몰랐다가 6분 웜업에서 그 느끼고 그 6분 웜업이 얼마나 길게 느꼈는지 그 6분 웜업 끝나고 자 이걸 기권 할까 막 이 생각까지 했어요. 쇼트 하기 전에 웜업 끝나고 사이에 성분을 막 이렇게 하고 그런 걸 함성 소리가 커서 그런 걸 조직적인 건? 조직적인 건가요? 삼삼칠각수 그것도 가끔 요즘 일어나는 일인데 그런 왜 한국에서는 피규어를 많이 관람할 기회가 없잖아요 사람들이 특히나 쇼는 많이 했지만 이건 쇼랑 다르기 때문에 제가 막 점프 하기 직전에도 막 소리가 나고 뭐랄까 제가 1번에 아 이렇게 말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선수가 이렇게 집중하게 차분하게 하기는 좀 어려웠던 상황이었다. 그 어제 기자회견에서 좀 말했잖아요. 그 힘들어도 좀 어려운 상황이었어도 경기를 계속할 수 있도록 그때 일본 관중이 버렸다시 말했었는데 그런 의미인가요? 그 선수가 좀 연기를 할 때 도와주는 환경이 있는데. 우리 쪽에서 그런 게 부족했다. 저희 피겨라는 거는 이제 응원보다는 그냥 진짜 말 그대로 관람하는 것 같아요. 그래서 선수가 잘하면 박수를 쳐주고 근데 가끔 이제 피겨를 많이 안 보신 분들이 삼삼칠 박수라든지 이런 것들 너무 당황스러운데 그런 게 진짜 솔직히 많이 신경 써요. 특히나 멀었고 아쉽고 가끔 그런 당황스러울 때가 있어요. 좀 올림픽이나 이럴 때 한국 관중들 또 응원 가고 그러면 그런 건 좀 많이 당부하고 싶겠네요. 조금만 자제해달라는 게 있습니다. 지난 5차례에 그치 몰라가지고 근데 응원도 좋지만 이제 경기 때는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은 안 돼요 그러면 내 얘기가 자 집중하고 싶은데 응원 때문에 방해가 된다 솔직히 그런 삼삼칠 박수를 한다면 그런 진짜 조직적인 응원을 한다면 제가 뭘 하고 있는지 이거 볼 수 있을까? 그러니까 그치. 저한테만 집중했으면 좋겠는데 그 응원하는 그거를 같이 그런 것 같아요. 피겨는 좀 그런 게 좀